샬롬, 밤새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7장 1절로 89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6장에 이어 속건제 및 화목제의 규례가 언급되어 있으며 이 제사에서 제사장의 목과 그 재물을 먹는 규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사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 세밀한 부분까지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매우 놀랍기만 합니다. 본문은 인구조사가 종결된 출애굽 제2년 1월 1일부터 있었던 성막 봉헌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기름을 발라 구별했습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특별히 성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기름불을 취하여 그 머리 위에 붓고 선지자가 기도하여 왕으로 세웠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역시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장막 속에 있는 단이나 기물들 모든 것에 기름을 발라 성별하게 구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예물은 거룩하게 구별해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성전과 같은 존재이므로 거룩하게 된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이요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종족 감독들은 강제적인 방법이 아닌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드릴 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고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예물을 받으는 것이 아닙니다. 예물 속에 담겨진 그 사람의 정성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와 더욱 돈독한 유대관계를 맺어 참다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지정된 방법으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위 봉헌 예물을 드릴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내 의미대로 드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으로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예물의 종류와 방법 및 절기에 따라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실 정도로 광대하시지만 또한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오늘날 주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우리가 상기하고 있다라면 우리 모든 것을 드린다 한들 갚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단순히 물질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시간, 지식, 건강 모두 다 하나님께 예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와 허물로 인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인카네이션, 퍼스트 인카네이션, 초림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이 친히 채찍맞으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짊어지시고 그 죄를 탕감해 주셨는데 그 빚을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헬라인이나 유스도인에게나 유대인이나 누구에게나 나는 다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빚 갚기를 원한다. 그 빚 갚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엄청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도말해 주신 그분에게 우리가 빚을 갚는 길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갚을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과거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금 인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빛을 갚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빛인 자라고 했습니다. 그 빛을 갚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또한 힘쓰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일에도 봉사를 하는 데에도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데 나는 과연 자원함이 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하는가 생각해 볼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17절에 보게 되면은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렴소 다섯과 1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번제는 우리의 헌신에 해당하는 제물이고 화목제는 우리의 감사의 예물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잊지 말 것을 다짐하는 행위였고 또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감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 아니겠습니까? 부패와 부패한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은 감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서 무지합니다. 우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머리둘 곳조차 없으셨으나 감사가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모쪼록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건강, 환경에 감사하는 나날이 영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지난 날들이 지은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구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감사와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율례들을 잘 배우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 위에 서서 주님 앞에 더욱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영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 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